고흐가 그린 까마귀가 나는 밀밭 한석산 태양을 삼킨 거장 빈센트 반 고흐 온몸이 압생트에 젖은 어느 날 뜨거운 피가 끓어서 소울메이트라고 여겼던 폴 고갱과 가슴에 불댕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다. 마음도 뜻도 갈라져 아틀리에로 돌아온 그 저녁. 별이 빛나는 밤,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하늘 가득 까마귀 떼나는 밀밭을 헤매다. 혀꼬부라진 칼날로 한쪽 귀를 잘라 꽃이라며 아르레 여인 마담 진우에게 던지고는 스스로 제 심장에 방아쇠를 당겨 삶의 붓을 꺾은 37살의 짧은 생애. 오베르 교회 금간 종소리 절규하는 새벽 슬픔에 젖은 동생 태호의 품에 안긴 채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내다 끝내 명주를 놓아버린 빈센트 반 고흐 빛과 색채에 고뇌하는 귀잘린 자화상 해마다 미리삭 누렇게 익을 무렵이면 고단한 슬픈 훈령이 덧칠한 그의 유체화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서 걸어